옆에 실존 호신술 전문가가 터치 글러브는 페이크다 발췌하기. 그 움직임이 로봇 같죠? 최첨단 AI 쿵푸로 보이. 오늘은 장메일리 대 실존 호신술 전문가 대결 준비해봤습니다. 장메일리 일반인들과 대결을 펼치는 틱톡커죠? 실내 체육관에 운동을 하러 갔는데요. 옆에 실존 호신술 전문가가 호신술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뭔가 좀 어설프게 강의를 합니다. 장메일리 지금 먹잇감을 발견하고 지금 냅다 뛰어갔죠? 따라오자. 자칭 실전 호신술 전문가. 자, 장메일 같은 이 떡밥을 대충어 베스처럼 야무지게 물었죠. 근데 골격을 보면은 제 운동한 몸이 아니죠. 예. 생긴 거 보면 거짓말 잘하게 생겼는데 우리나라 누구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암튼 자칭 실전 호신술 전문가와 대결하게 되었는데요. 어떤 대결이 될지 함께 보겠습니다. 터치 글러브는 페이크다 발차기. 처음부터 찌질한 짓을 하고 있는데요. 코치가 뭐라고 항의하자 실전은 규칙이 없는 것이라고. 말은 청산 유수예요. 밀고 들어가다 펀치. 펀치가 지금 전형적인 펀치죠. 앞니빨 가운데 백스핀 콤보. 최선을 다해서 못 때리고 있죠, 전문가. 움직임이 로봇 같죠? 최첨단 AI 쿵푸로 보이고요. 뒤로 빠지는 건 지금 세상을 잘하고 있어요. 오징어의 비니에서 뒤로 빠졌고요. 자, AI 쿵푸. 지금도 고급 기술들 많이 나왔죠? 잘못해 슈 방어, 측면 승부 펀치죠? 천인신명 백스핀까지. 제 유튜브 3년 하면서 처음 본 기술이에요. 갑자기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가지가지 하고 있는데 넷 반원을 그리면서 뛰었고요. 자, 펀치 한번 걸렸죠? 자, 펀치 헌터 들어갑니다. 자, AI 캠프. 천인시민 펀치. 자, 하나도 안 들어갔고요. 지금 자신이 불리해지자 냅다 지금 포기했고요. 글러브 벗고 도망치는데 끝까지 찌질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무튼 호신술을 배우다가 지금 골로 갈것 같고요. 호신술 전문가 대 장메일리 대결했고요. 또 다른 실전 코치 대 장메일리 대결입니다. 웨이트 짐에서 한 여성에게 킥복싱 및 호신술을 지도하고 있는 자칭 실전 무술 고수를 찾아갑니다. 호신술 코치라고 들었는데 나와 대결해서 이길 수 있겠냐고 도발을 시전했고요. 장메일리 도발에 넘어갔고요, 전문가. 자, 실전 전문가와 장메일리 대결 함께 보겠습니다. 자, 대결 시작합니다. 이번에 펀치 날립니다, 전문가. 장메일리 상체 움직임 좋죠? 상체 움직임으로 피했고요. 다시 펀치 날려보는데. 펀치가 독학한 티가 나고요. 복싱 일주일 배운 초보 수준인 것으로 보이고요. 거의 지금 발을 뒤로 빼면서 펀치 날리고 있죠? 백스텝 펀치인데 중심이 뒤로 다 빠져 있죠. 예, 저게 그냥 맞을까봐 두려워서 저러는 건데. 장멸리 몰아붙입니다. 생각대로 안 돼서 당황했죠, 전문가. 다시 펀치. 뒤로 가다 자빠졌어요. 예, 지금 스텝박스에 넘어졌는데 스텝박스하고 사투를 벌였고요.
펀치가 지금 체중이 안 실리니까 전혀 위협적이지가 않죠? 아니 이 양반아 펀치! 저런 건 좀 위협적이죠? 이 양반아 이런 거는 위협적인데 아... 글쎄요... 네. 장멜리 몰아붙입니다. 장멜리도 거의 못 맞히고 있죠? 양 선수 지금 거의 막상막하고요. 다시 펀치. 장멜리가 예 살짝 펀치 걸렸고요. 뭔가 좀 전문가 긴장 상했죠? 예, 갑자기 경기 멈추는데요. 예, 장멜리가 막아보는데요. 도망쳤고요. 본인 생각대로 안 되자 런을 박았습니다. 전문가. 예, 오늘은 자칭 실전무술 전문가 대 장멜리 대결했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